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업누리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 반찬과 요리는 바로 숙주나물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숙주 요리를 하게 된 계기는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모 구독자께서 제가 올린 숙주 영상을 우연히 본 이후에 저에게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영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채널로 성장해 나가길기는 바란다는 마음의 편지와 함께 숙주나물 이렇게 무려 두 박스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이렇게 숙주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싫다는 건 아니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게 식자재 쓰고 이 선한 기운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조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숙주는 또 워낙에 식감이 좋고 가열을 또 많이 하지 않아도 또 짧은 시간 안에 요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제 식자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썰매가 함께라면 언니만 죄송합니다. 아이씨 정말 파리가 모기 조심하세요. 모기약 협찬 좀 해줘라. 네. 여러분의 기염둥이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 숙주나물 2kg, 삶은 구람수로 2kg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주는 이렇게 채반에 받쳐서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합니다. 불순물, 그러니까 숙주의 껍질들을 모두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삶은 숙주 몇 킬로 준비한다고 했죠? 2kg 준비합니다. 이렇게 센 불에다가 스팀 내게 되면 물 없이도 숙주나물이 완성이 됩니다. 삶는 시간은 5분. 자, 2분 지나고 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뚜껑 닫어. 자, 시간 또 얼마 안 남았죠. 자, 12초, 11초, 4초, 3초, 2초, 1초 땡. 자, 끝났습니다. 마법 같은 숙주가 이렇게 삶아지게 되었습니다. 스팀으로 삶아낸 겁니다. 물 없이요. 자, 찬물에 한 소금 이렇게 씻어냅니다. 씻어낼 때도 숙주의 껍질이 있으면 조금씩 분리해내시고 걷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숙주의 열기를 이렇게 차갑게 한 소금 식혀내면 숙주 삶은 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스팀으로 삶았죠. 이렇게 볼에다가 물기를 뺀 숙주를 받쳐주고 이제 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갈 것 당근 한 줌 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당근채 다음 뭐 그렇죠 다진 쪽파채를 이렇게 한 줌 반 정도 이것도 넣어주고 깨는 이렇게 한 줌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참기름 둘둘둘 둘러주시고요. 원래 썰맨이 하는 스타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늘 한 큰술 넣어주고 소금 약 3분의 2 큰술 넣어줍니다. 간은 봐가면서 볼게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조미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저는 멸치 액젓 약간 두 큰술 정도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조미 조금 들어갑니다. 미온 한 꼬집, 또 다시다 조금 크게 한 꼬집 넣어주셔서 이렇게 쉐킷쉐킷 이렇게 비벼주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거 요리도 아닙니다. 자, 숙주 사태. 자, 방지하기 위해서 2kg씩 이렇게 하는 이 썰맨의 마음 알아줄란가 모르겠네. 아무튼 백사면에서 이거 지원해주신 숙주 정말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죠? 빛깔이 아주 그냥 영롱하니 그냥 한 밥에다가 그냥 딱 넣어가지고 그냥 착 먹으면 그냥 맛있지 않겠습니까? 맛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콩나물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나요? 자, 후추 무려 후추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야지 숙주에서 나오는 이 풋내를 살짝 없앨 수가 있습니다. 썰맨의 팁입니다. 꼭 후춧가루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넣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소량 바트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면 뭐 오전 장사 오후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양이 완성이 됩니다. 작은 바트에는 약 2kg, 삶은 숙주 2kg이면 완성이 됩니다. 아유,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숙주나물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아이고, 맛있겠죠? 자, 밑반찬 없을 때 이렇게 숙주 한 봉지 사다가 각 가정에서 각 저녁에 행복한 숙주나물 무침 반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유, 자꾸 침이 넘어가. 아유, 침이 넘어간다. 자, 그럼 썰맨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매님만 물러갑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렇게 숙주 짬뽕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